이번 청문회에서 새롭게 국민공분을 만들어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7월 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나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 임상규 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런데 대구검찰청에서 오랫동안 검찰시민위원장을 맡았으며 비교적 최근인 작년 말에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친검찰 인사로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한 임 위원장의 청문회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저거 보시겠습니다. 예. 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예. 저거 보셨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수중수색하는 것을. 수중수색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수중수색을 지시했느냐, 이게 중요 쟁점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저 내용 보면은 수중수색하고 있어요. 예. 이걸 보고도, 그리고 7월 18일 날 밤 9시와 7월 19일 06시경 임성근 사단장은 저거를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7월 9일 07시 4분경에 공보가 잘 이루어졌구나 하고 답장을 전송했습니다. 저거 다 보고 수중수색 지시한 걸로 보여지는데 위원장님은 뭐 보고 지금 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경찰 그 발표에서 나왔듯이 다음 결정문 한번 보세요. 저 보시면 보세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부인하니까 나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저 결정문 보고 결정하셨죠? 예, 의원님.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결정을 못하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저 보시면 임땡땡이 예. 그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 하는 결정문이에요. 의원님. 그런 결정문을 보고 수중수색 지시를 안 했다고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게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경찰청 의원님. 수사,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예.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받아서 이렇게 봐주게 하는 거수기로 전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예. 카톡하세요. 자 그때 우리 위원장님 얘기 나온 증인 거, 예. 임상규 증인 예. 카톡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카톡하면은 카톡에 받았고 격려 문자를 보냈으면 그 카톡의 내용을 봤음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 11달이나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안 수사를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사가 너무나 길어졌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보안 수사에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중간 수사 결과고요. 아니 검찰에서 지금 기록 보고 보안 수사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11달이나 지났는데 자, 또 거기다가 더 어떻게 한다라는 게 예. 의문은 남아 있었죠. 예, 예, 의문은 그 부분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느냐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수중수색 지시가 없었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관계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의 보고서만 보고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죠? 경찰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죠.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급 병사들 장갑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예, 그 유속이 빠른 그 물속에 그 옆에서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또 수중수색 중인 장면을 보면서 홍보활동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좋아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집중됐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록을 본다거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 보고서만 믿고 그냥 그렇게 하신 거군요. 경찰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사실상 전제로 하는 저희들은 제한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셨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 이건 박종철 군 그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 그 다음 사건 다음 날에 조금 기억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 지시가 아니라고 얘기를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의 변에 예. 경찰을 신뢰하고 싶었는데 너무 상처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야 기록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로 전제로 하는 뭐 제한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 임상규 증인 예. 지금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하셨는데요. 예. 지금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예. 경찰의 보고서만 보고 판단했다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러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체크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저희들 그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예. 지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뭐라고 지금 말씀했냐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확정된 사실을 예. 보고서를 올려서 그것만 보고 했다면 마치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를 만졌는데 아 이건 다리구나.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확정된 경찰에서 보고된 사실로만 가지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차라리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정리를 조금 제가 할까요? 사실관계가 보고가 됐고 저희들은 그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는 점들을 가지고 충분히 질의를 했고 그러나 저희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 흔들 수 없었기 때문에 흔들었으면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겠죠. 예. 신분이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박종철 열사 사건 때도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렇게 경찰이 보고한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 탁 치니 억하고 죽었구나 라고 수사심의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의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한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요. 예, 뭐 네, 하여튼 아셨습니까? 심의에서는 진지하게 막 검토를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닙니다. 수사심의에서의 결론이.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수사가 그래서요. 그래서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네네. 최종 결과를 한번 지금 봐야 되죠. 수사심의위원장께서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네요. 저희 판단이 완벽하다. 이런 저는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률 문제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고려할 요소는 많고 판단은 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제가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고 특히 팩트를 다 체크하지 않고 그리고 바둑반식으로 찔러라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경찰이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 틀린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 자락을 깔아놔야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 나중에 상황이 변경되면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예. 좋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판단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예. 제가 해를 끼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수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다음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